자, 모든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를 거쳐서 검찰로 송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검사의 처분이 있게 마련이죠. 처분의 종류에는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기소가 되는 경우 그리고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기소가 되면 공판으로 넘어가서 소위 말하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게 되면 재판을 받지 않게 되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불기소 처분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 같은 것들이 그 예인데요. 그 이외에도 뭐 죄가 안 됨, 그리고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뭐 공소 보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므로 오늘은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여러 가지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소위 말해서 검사가 한번 봐주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선처를 받는, 검사의 선처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불기소 처분의 종류 두 번째, 무혐의 처분의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거나 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결론적으로 혐의가 입증될 수 없는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이죠. 자,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을 구분하셔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도 기소유예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적절한 변소를 통해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고, 만약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여러 가지 정상 참작 또는 상대방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합의도 하셔서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측에 제출을 하셔서 최대한 참작을 받도록 하셔야 되는 게그 대응 방법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처분, 혐의를 인정하느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기소를 하는 것이 맞죠. 기소유예라는 것은 아예 예외적인 경우라는 걸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